이 구불구불한 생명체는 도시 토종 생물입니다. 토시 도종 생물입니다. 저기 공포로 도망갈 것입니다. 엘리트 어디 갔어? 아, 눈뽕. 수수께끼 강화된 카드. 수수께끼 5장을 얻습니다. 뭐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심사 잡은 걸로 치나? 그건 아니겠지? 수수께끼 캐릭터 카드. 수수께끼 영비용 카드. 수수께끼 강화된 희귀 공격 카드. 주사위 맞기 방어도를 1에서 10까지 얻습니다. 수수께끼 카드마다 최대 방어도가 1 증가합니다. 방어도를 7 얻습니다. 다른 캐릭터 스킬 카드를 추가하고 그 카드의 비용을 무작위로 손에서 가장 높은 비용의 카드 한 장을 다시 굴립니다. 하스스톤이다. 위장크림. 와, 유리칼 나왔다. 구렁이 우상, 미끄럼 타격, 피해를 구가합니다. 다른 캐릭터 카드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스네코 항체, 뒤용 힘을 받지 않습니다. 미끄럼 타격. 아니, 이딴 쓰레기를. 손 안에 있는 카드를 버립니다. 카드를 5에서 10장 뽑습니다. 과연 사기일까? 아깝다. 코스트가 모자라네. 아싸, 개꿀. 실력 캐릭터입니다. 휘발성 카드 피해 1에서 30 가합니다. 와, 교훈. 정지장도 없으면 추가가 되네.
손 안에 있는 것들을 뒤엉키게 합니다. 필요 없어. 쓰러뜨리기. 구체 방어마. 턴 시작 시 방어도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방어도를 15씁니다. 수비 모드에 들어갑니다. 수비 모드로 들어가시네. 아니네, 안 들어가지네. 아, 수비 한 턴? 피해 1에서 40을 가합니다. 이 도라이구만, 이거. 도박 중독은 1336. 수수께끼 아이언 클레드 카드. 아이언 클레드 카드. 수비 모드. 주사위 1. 오. 엄청난 실력인데. 손 안에 영혼의 도박을 추가합니다. 와, 영도. 매턴 영도를 넣습니다. 분열합니다. 이 아니구나. 방어도 깨고 이구나. 아이씨. 아. 분열을 할 줄 아는 스네코. 스순. 쪼개는 가면 있는데. 22. 또 서순인가? 영도. 강림. 카드풀 개넓어. 데카. 타격 줄까 수비 줄까. 타격 주자. 전지. 주사위. 수수께끼 디펙트 카드. 장난?
메타네너스를 얻습니다. 처음 적에게 사용하는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똥숭. 삼손. 수수께끼의 3비용 카드. 외세의 영상. 다른 캐릭터 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이거지. 덱에 있는 수수께끼 카드마다 최대 HP 2를 증가시킵니다. 뭐야 이게. 저혈 먹을래. 놈들을 모두 죽여라. 슈스영. 에메랄드를 파괴한다. 선청성. 발동은 하네. 라그나로크. 아, 여번 있네. 여번 못 쓰겠다. 근데 강화된 타격 카드. 뭐야 이거. 필요 없어요. 영혼을 200 얻고 귀신 들림을 얻습니다. 오싹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캐릭터. 수수께끼의 강화된 이비용 카드. 수비 모드에서 나오면 임시임을 얻습니다.
스네 코에서 빈다는 거 봐. 제복의 블립 타임이 났어야 했는데. 나오긴 나왔네. 나왔네. 혼란에 빠집니다. 한 장 추가로 뽑습니다. 눈이 있네. 피해를 14 갑니다. 방어도 15를 얻습니다. 사용할 때까지 비용이 0입니다. 0이라며? 누가 0인데? 혼란에 빠집니다. 스네코 강력한 거 봐. 영혼의 드루 카드를 0에서 4장 뽑습니다. 아 장난해? 야 원래 일 말이 안 나오네. 원래 1코스트 카드 4장 뽑는 게 1코 4장이 원래 밸류잖아. 고개는 웃고 있다. 어, 미러전. 대사 같은 건 없네. 영도 진흙방패 카드를 한 장 뒤엉키게 할 때마다 다음 턴의 방어도 1을 넣습니다. 엥? 뭐야? 왜 이렇게 쓰레기가 제보이지? 이거 왜 이코임? 선청성 선청성 모든 얼굴을 가진다. 뭐야 이게? 카카 머리. 아니 다음 싸워보자. 궁금하네 갑자기. 오. 태그팀
조졌다. 낡으면 근데 어디서 얻은 거야 내가? 저주 열쇠에서 얻었구나. 턴종료시 공허를... 아, 세상에. 영도 영도 조졌다. 풀댐 떴다. 많은 얼굴의 외투 다 획득합니다. 아니 느로스 눈깔은 좀 버려요. 아니 느로스는 좀 생강. 뭐야? 0에서 4 에너지를 얻습니다. 생강 생강 저열도 있네. 진흙방패. 아니 이거 먹어볼까 일단. 밸류가 이해가 안되는데. 버퍼에게는 언제 먹었냐? 속박은 또 누가 모임? 아, 그거 썼구나. 똥구성이 여기서도 피도 많이 깎였다.
못 버틸 것 같은데. 보스를 못 잡을 것 같아. 전신 흠이 코스트가 왜래? 죽은 거 아님? 아직 안 죽었네. 등지 처참까지 했었네. 흠이 죽을 뻔했다. 왜 새 영상 두 개? 이거는 그냥 왕관 먹으면 되겠다. 왕관 별로 페널티 많이 안 받는 캐릭터네. 왓츠. 진짜 왓츠였으면 뼈도 못 줄였어. 가짜 왓츠라서 다행이다. 어둠이 3인조. 진짜 어둠이네. 못 죽일 뻔. 아, 멤버십 카드. 아니 뭐야. 심장이 심장 멤버십. 우리의 힘은 네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영혼 카드로 영혼 멤버십 영혼 할인. 영혼 최저가. 영혼 로켓 배송. 이게 서순이 되네. 수비 솜씨 손에 있는 다른 캐릭터 카드마다 2승가입니다. 나 지금 생각보다 다른 캐릭터 카드가 몇 개 없는데.
흐미, 아카베코, 날랜 움직임. 살려줘. 염원.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신 따갑돼 안 되나? 사신각 나왔다. 아이고, 두 장 들어올까 먹었네. 아니 왜 못 막어 가시를. 수수께끼에 강화된 2비용 카드, 3비용 카드 는 힘이라서 불가침에 분열하면 이거 체력 다시 15 받을 수 있지 않나. 보스 카드는 한 번만 쓸 수 있다. 그래, 피 다시 채울 수 있다. 일반 스킬 카드 필요 없어요. 상자 어차피 비어있기 때문에 열 필요가 없다. 엥? 뭐야 이 미친 카드. 저래놓고 카드 이름은 왜 각성인데. 각성같은 소리네. 강화된 2비용 카드. 심판의 날,
지옥불 유령불꽃을 점화하고 모든 유령불꽃을 6점화하면 추가 턴을 가져. 뭔 소리야. 일단 쓸모가 없다. 종말이 다가온다. 아유 이런 시계 맞았네. 아이고 드루. 드루 끝도 없는 건가? 주사위 막기 최대 방어도가 1 증가합니다. 넘기기 분할과 정복을 얻습니다. 괜히 먹었다. 죽는다. 죽어요. 수수께끼에 강화된 방어카드. 죽는다. 아니 이런니. 치트 무작위 숫자 효과 카드 한 장을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른 캐릭터 카드를 모두 새로운 것으로 모든 다른 캐릭터 카드를 버립니다. 플러스 한 장을 뽑습니다. 스네코 구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구린 것 같은데. 뭔 소리야. 랜덤이 너무 세서 가다가 픽 쓰러져 죽네.
내 캐릭터를 좋다고 할 수 있나? 아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님? 좋을지 안 좋을지는 까봐야 합니다. 캐틀벨. 운동하자. 세 마리 모두 이용한다. 정밀이 왜 나와? 정밀 꺼져. 아니 타격은 풀에서 없애야지. 야 왜 타격이 나와. 쟤들 점점 힘 올라서 세지는구나. 후회 제거. 영혼 교환 한 장 뽑고 한 장 소멸시킵니다. 소멸한 카드에 무작위 카드를 손안에 대체합니다는 뭔 소리야. 수수께끼에 소멸카드 넣자. 아 이거 이렇게 피 없으면 운동도 못하겠다. 서지단추. 수수께끼 육강령 카드. 수수께끼 영비용 카드. 도발. 아이씨. 아 재구성 그래도 지금은 좋지. 중괄호. 금강저 영혼정화 뒤엉키게 합니다. 3은 안나옵니다. 이래서 5장 뽑습니다. 너무 밸류 낮잖아. 아 뭐 2에서 4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아니 그거나 그거나 똑같나? 아니 고개가 3장 4장 뽑으니까 P
비슷하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장 뽑는 1코스트 한 장 뽑습니다. 쓰면 수수께끼에 강화된 방어카드 손안의 무작위 다른 캐릭터 스킬카드를 뒤엉키게 합니다. 날랜 움직임. 피해를 84 줍니다. 위험한 머리 피해를 구가합니다. 다른 캐릭터 카드마다 반복하고 소멸시킵니다. 엥. 강화된 일비용 카드 금강절을 읽고 포션을 3개 유독성화를 읽고 영혼을 미쳤음. 영혼의 드루 강화된 취약 카드 모든 적에게 덱에 있는 수수께끼 카드 피해만큼 아니 숫자만큼 피해를 줍니다. 넘기기 전방 태클 수비 한계 돌파다. 열반 레이에즈 한계 돌파 세상에 날랜 음식 살려줘. 똥문성 나이스. 빨간 맛 카드가 살렸다. 한계 돌파가 휘휘 파워 카드 휘휘. 다른 캐릭터 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잠비용 카드. 나도 이런 것만 나오냐. 현돌. 운동해 운동. 영혼의 드루. 영혼의 드루 너무 구린 것 같아. 노래하는 그릇. 수수께끼의 소멸카드. 약화 취약을 0에서 3. 0에서 3인데 맨날 0뜸. 모든 얼굴들을 가진다. 모든 얼굴이면 뭐 그냥 그렇죠. 페널티 머리도 다 먹어야 되는데. 지옥염. 재련의 축복. 영혼정화. 강화된 소자 카드. 카카. 카드 거지같이 떠서 맞을 때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다. 피해를 3에서 7가합니다. 아, thanks for your subscribing. Thank you. 아, 감사합니다. 벌써 22개월. 글리기. 스네코 운동 열심히 하니까 많이 세졌네. 강화된 사일런트 카드. 아이고야.
아, 기적 읽고 됐어. 잠깐만. 수비 모드라면 예시를 얻습니다. 스네코 반지. 전투 시작 시 모든 적에게 0에서 2 약화 및 취약을 부여합니다. 좋네. 이거는 많이 좋네. 강화된 대왕 슬라임 카드. 모기 있다. 모기. 강화된 모기. 혐기. 수수께끼의 타격 카드. 선 넘네. 아, 타격을 왜 안 했지? 방어도를 모았습니다. 카드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진흙방패. 진흙방패 안만 봐도 이 고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빔빔빔빔. 그래도 이 정도면 피 많이 깎았다. 가방, 펜터그래프. 아, 모기 잡고 싶다. 모든 다른 캐릭터 카드를 버리고 버린 카드 더하기 두 장을 뽑습니다. 서지. 금이. 강화된 약화, 강화된 방어, 강화된 치약.
의식용 단검을 광신자 포션을 까까. 방어도 20, 힌민첩 1. 저거 왜 파워카드지? 하긴 한 번만 쓰게 하려면 파워카드여야지. 손 안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렐릭 렐릭 버스 버그 버릇을 고쳐놨습니다. 강화된 대왕 슬라임 카드 모든 적에게 수수께끼 카드 숫자만큼 카카. 역장 모드 매서운 강타 이득 좀 많이 보겠다. 야 이거 왜 힘 올라? 라그나로크 약분 개꿀이네. 무조건 성공하는 미친 약분. 무조건까지는 아니겠죠. 그래도 거의 약분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보급 카드를 버리고 5에서 10장 뽑습니다. 제보급 개좋네. 룬괴라미드 왕관. 그래도 왕관 페널티 되게 적은 캐릭터 아닌가. 티 민첩이를 얻고 파워카드를 추가합니다. 비용이 0입니다. 딜 넣을 게 없다.
슬롯에 있는 카드 쓸 때 되게 슬롯 하나에다가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가 장난 아니구만. 강화된 소멸 카드. 왜 삼코야? 시간 슬라임, 욕쟁이 슬라임. 왜 욕쟁이야? 피해사와 일치형. 욕쟁이 슬라임, 챔피언 슬라임. 챔피언이 욕을 하긴 하지.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야. 쓰레기 재활용 카드 한 장을 소멸시킵니다. 뭐야, 재활용이네. 스네코 기름. 넌 뒤졌다. 아이 디펙트 카드 그만 나와. 도움도 안 되는 거. 이펙트 카드 그만. 디펙트 덜이다. 부적 들고 갈까? 아니지, 부적은 필요 없겠지. 독고는 사고 저 또 살까? 기념품? 크렘린 망아지겠네. 돈 일단 들고 오자.
눈 보라 어땠어? 변성이다. 보스카드 한턴에 한 종류 보스카드만 아니 하나인가? 아무튼 제한 있어요. 아이고 역한이 몹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나나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비 모드에 들어갑니다. 쪽쪽이동 어제 이제 좀 잘 때 된 것 같은데. 이 모드 진짜 너무 복잡함. 하긴 뭐 모드가 본편이랑 다른 게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나쁘다고는 못하겠는데 너무 정신없다. 강화된 X 미용 카드 필요 없다. 약분. 수비 모드에 가시산을 없습니다. 고슴도치 프로토콜이라니 그건 너무 싸니까잖아. 심판 심판 모기색 잡았다.
영혼정화 영정. 어 잠만 나 열쇠 안 부수었네. 열쇠 안 부수면 못하겠지 아마? 이걸 또 고래를 못 보나. 알파, 베타. 전지 오메가. 영정. 안 되는데? 깨진 기가 없는데? 손상된 코어. 모든 구체를 제거합니다. 매턴이 끝날 때 방어도 오르렀습니다. 참호다. 트위키 디펙트. 너무 무섭다. 디펙트 카드랑 지금 스네코랑 색깔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네. 하, 타격, 이중시장. 딜카드가 너무 없네, 지금. 으깨기 준비. 슬라임 으깬다 카드를 넣습니다. 슬라임 으깬다 어디갔어? 일단 피해를 40 줍니다. 이지 악을 느낍니다. 안돼 열쇠 다 부숴야 돼. 아니
아, 열쇠 부숴야 되는데 보스 앞에서 불이 없으니까 맘대로 잘안 되네. 고래 못 잡은 지 오래됐다. 아, 왜 굳이 열쇠 부숴야 돼? 수수께끼, 무색, 힘, 민첩 카드. 끝.